네, 시장의 핫한 뉴스들 차례대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아이폰 부품주들 반등 흐름이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긍정적인 소식 나왔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15의 사전 주문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간밤에 투자 노트를 발행했는데요. 주문부터 실제 납품까지 걸리는 시간인 리드타임과 사전 예약 판매가 우려했던 것보다 낫다라고 밝혔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아이폰 15 프로맥스의 리드타임은 평균 5에서 6주 정도로 지난 7년 동안 출시된 모델 중 가장 길다고 분석했는데요. 프로맥스는 아이폰 시리즈 가운데 애플이 주력하고 있는 최상위 모델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아직 사이클을 부르기에는 이르지만 부정적인 투자 심리를 감안할 때 이런 데이터는 고무적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폰 15의 리드타임과 사전 주문이 계속 예상을 넘고 아이폰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서 주가가 단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의 흐름 또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실까요? 여행 숙박 플랫폼 기업 야놀자와 야놀자 클라우드 코리아가 희망퇴직에 나섭니다. 어제 야놀자와 야놀자 클라우드 코리아는 사내 메일을 통해서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라고 공지했습니다. 야놀자 측은 메일에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직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변화가 계속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야놀자와 야놀자 클라우드 코리아의 희망퇴직이 최근 실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야놀자는 작년 동기 대비 적자로 전환됐는데요. 관련주로는 SBI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아주 IB 투자 등이 있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는 야놀자에 160억 원을 넘게 투자한 바 있고요. 아주 IB는 200억 원 넘게 투자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위메이드 소식 보고 가실까요? 어제 위메이드는 SK플래닛의 주식을 약 200억 원 취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인데요. 주식 취득 뒤 위메이드의 SK플래닛 지분율은 7.1%대가 됩니다. 임사인 위메이드와 OK캐시백 운영사인 SK플래닛의 협력은 다소 갑작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요. 둘 다 최근에 블록체인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SK플래닛은 최근 OK캐시백 NFT 멤버십을 시작으로 업튼 생태계를 확대하고 있고요. 위메이드는 가상자산 위믹스를 중심으로 NFT와 디파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는 파트너십으로 플랫폼 생태계 혁신을 가지고 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HLB 생명과학이 HLB 생명과학과 HLB 솔루션으로 물적 분할을 결정했다라고 공시했습니다. 분할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 대상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을 하고요. 분할 신설 회사인 HLB 솔루션을 설립합니다. 분할 기일은요, 2024년 1월 1일인데요. 또 HLB 사이언스는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서 6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HLB 사이언스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모두 60억 원가량의 자금 조달 안건을 의결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은 운영 자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